피를 철철 흘리면서 병원에 왔습니다. 잘 먹고 잘 놀았다는 이 고양이 구토를 하고 자궁이 중간에 끊겨 있기 때문에 배를 넓게 절개할 수밖에는 없었던 거죠. 이 유전 질환은 뭐였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봤던 품종묘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안타까웠던 유전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살 된 하얀색 고양이였고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병원에 왔습니다. 걷는 것조차도 좀 힘들어한 상태였는데요. 스코티시 폴드의 골연골 이형성증 질환이었습니다. 뼈가 이상한 건데 왜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났을까? 뒷발목 쪽 뼈가 계속 자라나면서 피부를 찢고 나와서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자라난 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만 하는데 검사 결과 선천성 심장기형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스코티시 폴드라서 심장기형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심장기형 때문에 마취를 하기도 힘들어서 정말 목숨을 건 수술을 진행을 했고 결국 1년 뒤에 수술했던 그 자리에 뼈가 자라나서 다시 피부가 벌어지는 상황이 생겼고 다시 한번 목숨을 건 수술을 해야만 했었죠. 결국 이 친구는 점점 심장 상태가 나빠지면서 실신하는 경우도 생기고 2차적인 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어느 날 안락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얼마나 걸어 다니면서 심한 통증을 느꼈을지 얼마나 힘들어 했을지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원래 스코티시 폴드라는 품종은 스코틀랜드에서 발견된 자연 유래의 품종입니다. 하지만 귀가 접힌 모습, 동글동글한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일종의 연골의 기형 상태 때문에 귀가 접히게 된 겁니다. 귀가 접힌 아빠 고양이와 귀가 접힌 엄마 고양이를 교배하게 되면 100% 골연골 이형성증이 문제가 되는 새끼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빠르면 6, 7개월 영에서도 꼬리가 되게 뻣뻣해지고 다리 관절, 발목 관절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통증을 느끼는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 이 케이스, 피부를 뚫고 뼈가 자라나온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절부의 통증이 계속해서 있고 이 통증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진통제를 먹으면서 관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통증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만성 통증으로 계속해서 고양이를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귀여움을 위해서 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미아홍철이 겪었던 가장 안타까웠던 첫 번째 고양이 품종 유전 질환으로 꼽았습니다. 비쩍 마른 상태로 병원에 왔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 점점 갈비뼈가 드러나는데 배는 점점 불러오는 것 같아요. 사료도 거의 먹지 않는 상태였고 한 6개월간 몸무게가 1kg 정도 빠진 상태였습니다. 과연 이 품종은 어떤 품종이었을까요? 히말라얀이었습니다. 폴리시스틱 키드니 다낭성 신장증이라는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장의 실질 부위에 일을 할 수 없는, 기능을 할 수 없는 낭포가 계속 형성되는 질병이고요. 낭포가 계속 커지면서 신장이 커져서 배가 불러 보였던 겁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너무나도 큰 신장이 다른 장기들을 압박하고 있었고 초음파상 신장의 실제로 기능을 하는 부위가 거의 관찰되지 않을 정도로 병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히말라얀이나 페르시안과 같은 종에서 40% 정도 내외의 고양이들이 유전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전 질환은 혈액검사상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이라는 장기 자체가 대부분 기능을 소실해야만 수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신장 상태를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급성 신부전 상태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빨리 케어를 해준다, 남아있는 부위의 신장 기능을 최대한 끌어내준다라고 하면 기대 수명을 조금 더 늘려줄 수는 있죠. 저를 찾아왔던 이 히말라얀 고양이, 네,
마침 그때 나이가 7살이었는데 2년 정도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만성신부전 상태가 돼서 조혈작용도 되지 않아서 빈혈이 생기고 몸에 독소가 계속 쌓이는 상태가 진행되면서 결국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말았던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페르시안이나 히말라얀 종을 반려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꼭 한번 어렸을 때부터 복부 초음파 검사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차적으로 간에도 시스트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관리하는 게 기대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6개월령에 너무 아름다운 미묘가 병원에 중성화 수술을 하러 왔습니다. 보통 30분 내외에 끝나는 수술이 1시간이 넘게 걸리게 됐습니다. 수술 부위는 2cm, 3cm 내외에서 수술이 종료가 되는데 10cm 가까운 범위를 절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품종은 렉돌입니다. 봉제 인형이라는 표현처럼 너무나 러블리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맞춰져 있는 반려묘이죠. 근데 이 고양이는 특징적으로 자궁 한쪽이 잘 발달하지 않고 같은 방향에서 신장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다른 품종에 비해서 월등히 비율이 높습니다. 양쪽의 자궁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자궁을 견인하면 반대편 자궁이 따라 나오는데 따라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궁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고 중간에 끊겨 있기 때문에 자궁과 난소를 찾기 위해서 제왕절개를 하듯이 배를 넓게 절개할 수밖에는 없었던 거죠. 또한 같은 쪽의 신장이 아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하나의 신장으로만 살아야만 하는 핸디캡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이 고양이는 신장이 약한 상태로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취전 검사로 흉부 엑스레이 검사만 하게 되는데 꼭 복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양측 신장이 다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수술에 접근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만약 신장 한쪽이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온전히 양측의 자궁 구조가 유지되어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는 게 수술의 안정성과 당황하는 상황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렉돌 같은 경우에는 비대성 심근병증이 기저의 유전질환으로 잘 나타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현하게 될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한 품종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틀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밥도 잘 먹고 잘 놀았다는 이 고양이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심하게 구토를 하고 눈 주변 잇몸이 누렇게 변한 상태로 병원에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3일 전부터는 집안의 벽을 계속해서 핥고 다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이 고양이는 바로 아비시니안 고양이였습니다. 아비시니안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피로베이트 키네이즈 디피션시, 적혈구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효소가 선천적으로 부족한 유전 질환을 가진 경우였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세망 적혈구라고 하는 레티큘로사이트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을 보였고요. 빈혈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적혈구를 끊임없이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빈혈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건 되게 역설적인 상태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혈액 종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진단을 이어나갔습니다. 최종적인 유전자 검사에서 피로베이트 키네이즈 디피션시라는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빈혈을 가지고 살게 된 상태였습니다. 이 피로베이트 키네이즈라는 효소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적혈구가 원래 수명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빨리빨리 깨져버리기 때문에 골수는 끊임없이 이 적혈구를 만들어내게 되고 결국은 골수 황폐화 상태가 되게 됨으로써 아이가 결코 자기 수명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간단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유전 질환입니다. 문제는 이 질병이 있게 됐을 때 합병증이 같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 고양이 수혈을 통해서 아이를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켰는데 입원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담낭 안에 커다란 담석이 생기고 그게 담관을 막아서 담낭이 파열되는 응급 상황이 생겼습니다. 초응급 상황이어서 바로 수술을 했고요. 이 유전 질환이 있게 됐을 때 아이의 평균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빈혈이 생기는 것 때문에 수혈을 하고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아비시니안 같은 경우에는 신장에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돼서 신장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 진행성 망막 위축증이라고 해서 눈이 멀게 되는 이런 유전질환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아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파텔라라고 이야기하는 슬개골탈구증도 아비시니아에서 잘 발생하는 품종소인에 의한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상 제가 진료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아비시니안 비율 중에 많은 비율이 고양이 백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인데 뭔가 이 부모 세대, 캐터리어 같은 곳에서 고양이들을 잘 케어하지 못한 상황, 계속해서 번식을 진행함으로써 백혈병이 근절되지 않고 아비시니안 종에서만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집 고양이가 아비시니안 종이라고 한다면 고양이 백혈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 고양이가 똥을 너무 못 삽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변비가 왔었는데 어떻게 해서 관장하고 괜찮아졌는데 또 변비가 다시 왔어요. 왜 그럴까요? 메인쿤입니다. 수컷 같은 경우에 10kg를 넘는 고양이들도 있고요. 거대한 몸집만큼이나 겁도 없고 되게 신사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 메인쿤. 북미의 메인주에서 처음 발견된 이 고양이는요, 고관절 이형성증이라는 유전질환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 동물정형외과 재단에서 고관절 이형성증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 중에 90% 이상이 메인쿤이었어요. 골든 리트리버라고 강아지 대형견들도 고관절 이형성증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것 때문에 쭈그려 앉아서 배변 보는 자세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했던 거예요. 통증이 있으니까 변을 참게 되고 변을 참게 되니까 변이 딱딱해지고 변비가 되고 점점 결장 부위를 늘려왔던 거죠. 나중에 이게 점점 심각해지면 거대 결장증이라고 해서 결장이 아예 운동을 안 해버리는 경우까지, 그래서 결장을 절제해서 제거해야 되는 상황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외과적 수술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거대묘이기 때문에 조금 더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신사묘, 거대묘에 대한 로망 때문에 고양이를 데려오게 되신다라고 하면 우리 집 고양이가 힘들어하고 변비로 고통받는 상황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품종이 하나 있습니다. 고양이는 대부분 90% 정도가 A형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리는 만큼 B형 혈액이 아주 많은 품종이 있습니다. 바로 브리티시 숏헤어. 이 친구들이 빈혈로 올 때마다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B형 혈액을 가진 고양이들은 10%밖에 되지 않으니까 정말 찾기가 힘들거든요. 빈혈이 생겼을 때 빠른 처치를 할 수가 없고 혈액을 구할 수가 없어서 바로 수혈이 진행이 안 되고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혈액형 검사 하셔가지고요, 주변에 커뮤니티 같은 걸 좀 형성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헌혈을 서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 비율이지만 일반적인 고양이들도 B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형 검사는 평생에 한번 해보면 되는 거니까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미아용철이 겪었던, 미아용철이 진료를 받던 가장 안타까웠던 품종묘들의 유전 질환들, 순종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유전적으로는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종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품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 질환들은 더 또렷하게 나타나게 되고, 유전병이 가장 무서운 거는 내 치료법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를 반려하기 시작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사랑스러운 반려묘가 말씀드렸던 품종묘들이라고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거나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